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소개도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은 8분을 건너뛰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무려 59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평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사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때면은 꼭 저희 교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CNN10 뉴스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뉴스에는 보통 3개 정도의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첫 뉴스 하나를 다룹니다. 저는 매일 당일 뉴스를 교재로 다룹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관심거리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수업을 4부로 구성합니다. 제일 1부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올려놓으니까 그걸 보시고 CNN10 뉴스 찾아가셔서 당일 공부했던 것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영어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가 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외워야 될 단어가 하나도 없든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지 마시고 문법 공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공부한다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공부해서 가정법, 화법 이런 것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왕초보 영어에다가 긍정문밖에 못합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 이런 거 들어가도 벌써 문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으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어떨 때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꼭 알고 싶은 그런 문법이 아예 설명이 없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 이 책을 쓸때 일단 설명은 누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었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약 40년 전에 통역 번역 업무를 시작했고, 한 30년 동안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 그리고 가끔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섞어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꼭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걸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문법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정말 빠진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30년 가르치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떤 영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력을 소유한 분은 몇분안 되시더군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시는 그런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하시면은 고급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청강해 보시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독해력과 영작입니다.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 보면은 짧고 쉬운 문장 몇개안 됩니다. 90% 이상이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스스로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꼭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자, 이게 오늘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다 암기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 주세요. 자, 시작. 자, 단어 암기 다 하셨으면은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I'm Coy Wire, and welcome to a special edition of CNN 10. You likely don't know this, but the program you'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nd today, we're going to look back a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ories from that year. It involves protests in China's Tiananmen Square that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으신 대로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기억 남는 게 별로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 보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시작. So, 하셨으면은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 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본인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Hello everyone. I'm Coy Wire. And welcome to a special edition of CNN 10. You likely don't know this, but the program you'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nd today, we're going to look back a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ories from that year. It involves protests in China's Tiananmen Square that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So,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 있는 요거 한글 보시고 영어로 영작해서 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미국인 발음을 한 번 더 들려드리니까 또 듣고 따라해 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Hello everyone. I'm Coy Wire. And welcome to a special edition of CNN 10. You likely don't know this, but the program you're watching right now started all the way back in 1989. When CNN launched a news program designed for the classroom. And today, we're going to look back a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tories from that year.
It involves protests. 자, 이제 3단계로 가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내서 해석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헬로로 시작했던 문장 시작. 예, 이제는 여기 일곱 단어 보시고 일곱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물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제 7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겠는데 일단 여기 있는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예, 단어 다 외우셨으면은 이 뉴스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Tiananmen Squar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hinese capital of Beijing. In 1989, after several weeks of demonstrations by students and other citizens calling for a more democratic government, Chinese troops entered the square on June 4th and fired on civilians. It's estimated that several hundred to thousands were killed, and as many as 10,000 people were arrested. Accounts of the massacre are still censored in China today. We now have a special report on CNN's coverage from on the ground that
year. And as you'll see,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pulled the plug on the broadcast, CNN had to report by telephone and use video that was snuck out of the country. 자, 역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So, 이제 번역해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왜 hundred 뒤에는 s가 없는데 thousand 뒤에는 s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 아주 좋은 질문 하신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hundred 앞에 several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같은 게 있을 때는 s가 안 붙고 thousand처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s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달러 이렇게 할 때는 $200 이렇게 할 때는 100에 S 안 붙습니다. 그런데 수백 달러 이렇게 하면은 수백 달러 뭐 $3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800일 수도 있고 이럴 때 불확정한 숫자일 때는 hundreds of dollars 이렇게 합니다. 요건 뭐 hundred가 오든 thousand가 오든 millions 오든 마찬가지. 그래서 앞에는 several hundred 몇백에서 2000 수천 명까지 이래서 그 hundred는 s가 안 붙고 thousand 앞에는 s가 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건 저도 모르죠. 뭐 미국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이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네, 또 번역해 주시고. 자, 요거는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문장 여러 개로 한번 나눠보죠. 예, 처음에 여기까지 자르고
요 해석해 주시고 이때 C는 직역하면 보게 될 것처럼 근데 의역으로 알게 될 것처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때 본다는 뜻인지 알게 된다는 뜻인지는 뒤에 거 봐야 아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잘라서 또 한번 해석해 주시고 풀더 플러그 하면 저 우리 전기에 저 플러그 저 뽑아내버린 거 그런 것을 원 표현이죠. 또 번역해 주시고 이때 스나크는 스니커 아웃 몰래 빼내다의 수동태죠. 이때 됐다는 관계대명사고 선행사는 텔레폰하고 뉴스 비디오가 아니고 뉴스 비디오 하나만 선행사로 봤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텔레폰하고 뉴스 비디오 둘 다를 선행사로 한다면은 that were was가 아니고 were야 되고 또한 전화는 몰래 빼낸다는 게 이상한 말이고 비디오는 몰래 빼낼 수 있겠죠. 예, 이런 이야기. 자 이제 전체 번역해 봅시다. 이제 반대로 전체 영작 한번 해 봅시다. 시작. 예, 요즘 미국에서 부쩍 중국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아주 작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쟁자란 말을 하고 옛날처럼 뭐 협력과 우정과 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뭐 공개적으로 경쟁자로 몰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통역대학원 다닐 때 저희들에게 국제법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그냥 이론만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주미대사로서도 근무하셨는데 그분이 주미대사로 근무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10명의 외교관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가끔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국제관계는 정의와 질서와 이제 인도주의, 휴메니티, 인류의 뭐 이런 걸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국제관계는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다. 힘의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미국이 왜 이러냐. 중국이 자신을 위협할까 봐 그러는 거죠. 전에 한때는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 1억 4천 요 정도 될 때 일본의 GNP가 미국을 앞지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숨구멍을 꽉 눌러버렸어요. 못 올라오게.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를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때부터 수출도 잘 안 되고 또 미국이 일본을 작살내기 위해서 일본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규제도 가하고 한국은 도와주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물론 분명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거 저 덕을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 생각으로 왠지 유태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동정심도 느끼는 것 같고, 또 우리가 DNA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유태인 DNA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저 옛날에 일본이 1억 2천, 1억 4천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보다 GNP도 더 올라가고 이랬기 때문에 중국은 인구가 뭐 14억인지 15억인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인구가 그 많은 인구로 해가지고 미국을 앞질러 버리면 큰일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참 야비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이란 나라가 세력이 세지면은 그 착한 나라 행동할 것 같지 않아요. 뭐 아주 도덕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힘의 논리로 봐서도 미국한테 저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생기지 좋은 거 생길 건 없을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줄타기 잘해야죠. 그 제 생각에는 우리는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국하고도 원수는 지지 말고 미국한테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미국이 이길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자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국한테 뭐 저 의리 지키고 빚진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오늘 굉장히 길어서 단어 끝까지 다 못 뽑았습니다. 지금 이거면도 꽉 차는데. 단어 한번 보시고. 예, 단어 다 외우셨으면은 저 화면 유튜브로 가셔서 혹은 CNN10으로 가셔도 됩니다. 요거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또 영작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면서 따라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셔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혹시 현재 여건이 저 흑수저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분이라도 지금 이 정신으로 계속 살아나시면은 앞으로 금수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이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교회 같이 다녀서 같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또한 서로 영적인 이런 교감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